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 황정입니다. 네, 마치 수목원을 방북해 할 정도로 상대찬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이곳은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단지인데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전문가분 모시고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걸 조합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포레스트라는 이름답게 단지 내에 조경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그대로 포레스트 숲세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대모산, 구룡산 그 사이에 달토공원을 끼고 양재천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좀 네.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 네. 네. 저기 뒤로는 분수도 보이네요. 이게 30m 점핑 분수와 바닥 분수가 있어서 여름철에 아이들이 물놀이 하기 좋고 청결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조경도 되게 잘 돼 있네요. 조경을 그 달통공원하고 어울리게끔 아주 잘 해놨습니다. 네, 여기는 아파트에 폭포가 있네요. 인공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자연 친화적으로 완전히 자연에 가깝게 만든 폭포입니다. 미세먼지까지 많을 때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경관을 지켜보면서 꼭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네, 실개청 같은 경우는 그냥 야생인 것, 인공적인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정말 제가 숲속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그만 소폭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연관돼서 동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좀 계곡을 놀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계곡이고 숲속이고 바닥이 특이하네요. 이게 최고급 속재 문양 보도블록으로서 문양 자체가 돌을 그러니까요.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블록이란 느낌이 안 드네요.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1m 높이 그 캐스케드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네. 조그만 소폭포식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눈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오. 이 느티나무하고 여기 보면은 제주산 팽나무가 아주 요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기 블루밍 라운지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수증기인가요? 저건 뭐죠? 저기 물안개처럼 이렇게 쭉 피어내리면서요 네. 저기 모든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고 청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네. 여기 공간도 상당히 녹지가 잘 돼 있고 편의시설이 네. 좋네요.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아파트 내부를 꼼꼼히 살펴볼 텐데요. 아파트 내부는 이용님 소장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 볼까요? 네, 저건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아, 예, 이건 차량 유도 시스템입니다. 네. 이 차량 유도 시스템은 내가 차를 몰고 들어왔을 때 지상에서 주차 층별로 지하 1층, 지하 2층에 여유 공간이 있다 없다를 판별할 수 있고 지금처럼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있으면은 차량이 차있는 상태입니다. 내 동이 뭐 101동이다, 102동이다 그러면은 동별 식별 표지판을 밝게 형광으로 줘서 가는 그 세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예. 주차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네. 여기 이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예. 커뮤니티에는 이제 골프 연습장부터 시작해서 조중식 서비스, 그리고 이제 헬스, 사우나, 키즈룸, 뭐 세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쪽은 이제 골프를 연습할 수 있는 골프 연습장으로 GDR로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타석은 스크린 두 개, 19개의 타석이 있습니다. 여기 가든도 있네요? 아, 예. 요거는 외부에서 휴게시설을 할 수 있는 피로티 가든으로 저기 보시면은 곰돌이가 있는데 저 곰은 그 인형이 아니고 돌로 만든, 사석으로 만든 그 곰돌이입니다. 그래서 아. 저 포토존이나 커피나 야옥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뭐죠? 조식, 중식을 입자들한테 제공해드리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에 몇 명 정도가 식사하시죠? 1회에 13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카페가 있어요. 네. 이 카페도 같이 현재는 신세계에서 카페와 조중식 서비스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만약에 조중식 서비스 좌석이 부족하다면은 카페 공간을 같이 활용하면은 입주자들이 충분히 조중식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역력하네요. 예. 입주자들이 운동도 하고 골프도 네. 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그 시설,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좌측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휘트니스 센터가 들어간 입구입니다. 휘트니스 센터도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그 설계된 공간 중에서 저희 개포
T형이 가장 큰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우나. 네, 여자 사우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말 호텔 사우나급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네요. 특히 여자 사우나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라카를 보시면은 네. 여자분들은 롱코트도 많이 입잖아요. 네. 롱코트도 이렇게 나중에 비치할 수 있게 롱코트를 넣는 공간도 배려가 되어 있고 네. 이쪽 보시면은 턱이 없는데 이거는 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라카도 이렇게 따로 별도로 마련해서 그 입자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파우더룸입니다. 마치 거울을 걸어놓은 듯한 디자인을 해서 네. 다른 저희 사우나와 조금 다른 이미지로 파우더가 네.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제 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상당히 넓게 설계되어 있고 그러네요. 여자 사우나는 특히 이제 앉아서 네. 그 씻거나 이런 네. 그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들어간 입구가 건식 사우나입니다. 건식 사우나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탕의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아, 예, 그 여성 탕이기 때문에 그 남자 사우나도 마찬가지인데 여성 탕에는 특히 어린이 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데풀, 그리고 또 이제 열탕, 그리고 온탕, 냉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온탕 같은 경우는 마이크 버블 사용 효과로 해서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켜서 피부에 좋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탕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보시는 이 사우나가 지금 현재 아파트 공간으로서는 상당히 넓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렇네요. 향후에 입주자들이 편하게 운동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냉난방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열을 이용해서 지금 커뮤니티 냉난방이 전체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입주자들이 여기 생활하실 때 관리비가 많이 절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스카이라운지가 2층으로 되어 있네요. 예, 두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베이터,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셨는데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면 바로 바가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층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화를 나누고 큰 모임이 있을 때는 바로 밑에 층으로 내려와서 큰 공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생일 파티나 이런 대연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밑에 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좀 넓은 공간이고 보니까 벽난로도 있더라고요. 아, 예, 벽난로 네.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벽난로 네. 효과를 줄 수 있는 조그만 소모임 공간도 같이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네. 뷰가 진짜 좋네요. 예, 그래서 또한 이게 문을 열고 나가시면 네. 야외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향후에 뭐 사용자들이 데크나 나무 의자를 설치해 놓고서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옥상 정원인가 봐요. 커피숍에서 외부로 나왔을 때 잠깐 그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장애인도 손쉽게 내려갈 수 있게 그 램프도 네. 설치해놨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저 태양열판이 굉장히 많네요. 아, 예. 저희가 지금 친환경 단지로서 그 각동마다 태양열판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태양열 그 판을 이용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그 전기를 지하주차장이나 공용공간에 사용해서 아까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지열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태양열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관리비가 더 많이 절감될 거로 또 예상되는 항목입니다. 아파트 역시 뷰가 상당히 좋고 예. 또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는 평형이 52평입니다. 이게 일반 분양 세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은 옵션으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주방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독일에 수입한 톡앤폴 주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면은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원목인가요? 아, 예, 저 바닥은 지금 이태리산 원목마루로 지금 현재 방은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원자재나 이런 바닥재 같은 거를 다 고급스러운 걸 예. 써서 집안 전체 분위기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예,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그 좋은 소재들을 사용해서
그 집을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지으려고 저희는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소재를 어떤 걸로 썼냐에 따라서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를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자랑 한 말씀 해주신다면? 모든 입주민들의 편의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지 애썼습니다. 네, 지금 저도 쭉 둘러보니까 조경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계곡을 따로 안 가도 되고 전망 좋은 스카이뷰도 있고 커뮤니티까지 잘 갖춰 있어서 입주민들이 정말 살면서 쾌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코노미TV였습니다.